일반 몹을 많이 잡고, 엘리트는 점수 때문에 잡도록 합시다. 오늘은 합하기 쓰는 날이지. 합하기 2만 개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쟤한테 얼마나 많이 오는 거야? 병번개 합하기 100년 퍼즐. 아, 합하기 그만 나와. 오늘 유물 저렇게 많이 나올 것 같으면은 저거 뭐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노려볼만 하겠죠? 세머항 좋다. 대마왕으로 힐 충분히 할수 있겠는데. 병번 탐색. 그게 나았겠네요. 터보 오한 메아리 허위모 메아리, 악마사, 그리고 유령화 전부 형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엘리트가 저기 있네. 그러면 여기로 가야겠다. 버퍼랑 자가소리, 공생 바이러스 좋다.
아귀 저금통. 한 증오를 때마다 12골드를 얻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골드를 사용한다면 이후 발동하지 않습니다. 편집칸. 버퍼, 도약, 도약, 박해, 충파, 배터리 충전. 한층 오를 때마다 12골드를 얻습니다. 제귀. 날뛰기. 아이고. 킹시 시작. 이 덱에서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야 뭐 하파하기랑 같이 쓰면 좋으니까. 전투 시작 시 어둠을 안개 형성합니다. 하파하기. 창공진흥의 세모항이면은 체력 챙기기 되게 편하네. 전령님 반갑습니다. 약간 밝게 나오네. 프레임도 떨어지고. 데이터 디스크. 밀집 포션 같은 거 좀. 세마왕 때문에 재생 포션은 딱히 필요 없어 보이고. 아귀. 아귀 상어. 역시 방열판이지. 상점에서라고 적혀 있어요. 상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골드를 사용한다면 이거 발동하지 않습니다. 카즈모다님 반갑습니다. 편향 바로 써도 되지 싶은데. 편향 받아주시바. 상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상점 아닌 데서 없어지면 그게 그거겠죠. 버퍼랑 암전이랑 쓰자. 전기구체 밀어놓을까? 아니야. 라우자르크님 반갑습니다. 아씨, 밀어놓을걸. 아, 이번에 쓸수 있긴 하구나. 아, 메아리 쓰고 버틸까?
제기 두번 쓰고. 폭풍으로 암흑구체 빼면은 희망 없어지겠지? 이제 시전 관련된 거. 애매한데. 그냥 편하게 포션 쓰고 끝내는 게 낫겠다. 그렘린 뿔. 탐색. 다중시전 전기역학. 다 좋은데. 다 들고 가면 되나? 역학 없으니까 역학 넣어놓자. 프로젠 코어. 부사진의 것 교체됩니다. 턴 종료 시빈 구체 슬롯이 있을 경우 냉기를 한번 영창합니다. 세 장도 별볼일 없는데. 포큰 게임 히오스님 반갑습니다. 별것도 없는데 이거 집어넣을까? 아니 근데 이거 발동될 틈이 없을 텐데. 네, 병번기에는 탐색이 좋았을 것 같네요. 엘리트 두 마리 잡을 수 있구나. 왜 이렇게 엘리트가 없지? 상점 가서 저금통 깨자. 적금 만기. 라시님? 말로 감사합니다. 안 돼, 야, 저거 버퍼 가져갔어. 예, 패치돼서 생겼습니다. 옆에 저 뭐냐 사일런트도 좀 생겼고 박멸 빈 슬롯이 없으면은 냉기 구체가 아직 마트리오시카 냉기고체만 늘릴 수 있으면은 캘리퍼스에다가 냉기고체까지 하면은
개 꿀일 것 같은데. 구체 슬롯만 늘릴 수 있으면 다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안 나오. 어차피 이번 도전에서는 카드 얻기도 힘들어서. 4세트. 탑하기. 탑하기만 나오냐? 망할. 아, 근데 포션 빼지 말걸. 어차피 일반 몹은 맞아도 상관없는데. 돈 주는 적은 돈이냐? 재생 포션. 저금통 깨자. 가방 좋네. 오렌지 알약. 한 턴에 파워, 공격, 스킬 카드를 전부 사용할 경우 현재 지닌 모든 해로운 효과를 제거합니다. 와, 정말 대단해. 와. 편향이랑 같이 써야지. 아귀가 죽었습니다. 뭐지, 뭐지? 찍기 두 장 있는 거 좀 거슬리는데. 근데 코스트가 많으니까 찍기가 막 그렇게 나쁘지도 않네. 날뛰기나 지울까? 아, 긁어내기 지우자. 아, 다 지식 지울까? 일단 긁어내기 지웁시다. 썩 쓸모없어 보입니다. 이놈의 합하기는 왜 자꾸 첫 턴에 나오지? 불편하네요. 하위몸 물리. 아, 그래도 개노삼 높이격이 되네. 알약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까지는 높이격 잘 됐네요. 됐다. 방열판 드디어 첫 턴에 나왔다. 역학까지 썼으면 끝났지 이제. 와,
편향으로도, 그러니까 편향으로 깎인 것도 이걸로 제거가는 개꿀. 개꿀. 컴파일 드라이버. 이거 필요하다. 합하기. 아! 근데 일반적인 덱에서 파워 스킬 공격을 한 턴에 쓰는 게 쉽지 않죠. 요거는 1도니까 1도라서 나름 쉽게 하는데. 이 효과는 모두 사용했군요. 층마다 12골드씩 얻고, 상점에서 돈을 쓰면 사라져요. 에틀리아님, 반갑습니다. 진기 역학들밖에 안 나오네. 악천장. 쉽게 하는데. 오예, 병폭풍. 오예. 편향 효과 없앨 수 있는 거 정말 좋네요. 이제 드로우 감소도 안 좋은 효과로 치기 때문에 분리타임 오렌지 알약 이런 것도 개꿀일 것 같습니다. 축성기 아니다, 편향 먼저 가져오자. 와, 전투 체면 편향 굿 피병. 어차피 이거 뭐냐, 빈티지에서는 일반 몸만 잡으면 되지. 50. 어. 강해요. 중성자님, 반갑습니다. 또 하고 싶다. 또. 실수한.
같은 기억함. 프로즌 코어 사파기 유성 땅야 아니? 애틀리아님 고맙습니다. 갑분 본창 크기 왜 저렇게 키워놨지? 파파기 방열판 추억사연기 편향 메아리 편향 디버프 따위 편향 디버프 따위 바로 지울 수 있다. 우산 찍힌 옵치 롤 하스님 반갑습니다. 저거요? 언제 적이었나 모르겠네. 개꿀잼 돈에 깔깔 웃어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자본주의 리액션 글루워레이님 반갑습니다. 어? 메아리의 영상 메아리 폼 드로우 더 볼 수 있는데 뭘 쓰지? 이게 난가? 향로 탐색 강화하면 되겠죠. 아니면 킹시 시작이나 탐색 받은 게 없지. 아 상열판 사상이 파워 포션 아 그러면은 파괴광선 써도 되겠구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편향 아 역합 그냥 축전기만 쓰면은 냉기고체 늘어나서 캘리퍼스로 그냥 거저 이길 것 같은데. 거저 먹는다. 캘리퍼스 일한다. 딱히 쓸 것도 없네.
역학. 버퍼. 구성. 어둠. 컴파일 드라이버. 도도덕. 다중시전이 여기까지만 됩니다. 그냥 레디만 해도 이기지 않나. 뭔가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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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잖아. 그럼 명이지. 다중시장. 아스트롤라베? 커피 드리퍼? 커피 드리퍼가 좋겠다. 아, 근데 코스트 한계가 그렇게 필요할까? 엘리트는 두 마리. 나만의 디펙트. 커피? 도넛? 등긴드나스. 박짓. 노갈. 속세 자기력 전공. 어? 급전공. 갑분정. 쟤는 정체가 뭘까요? 속도 포션. 속도 포션으로 저거 속도 다시 떨어지기 전에 오렌지 알약 발동시키면 민첩이 유지가 되겠죠? 안 되는 말고. 엘리트 한 그릇 뚝딱. 편향. 금강저 청동기는. 염수. 오예. 짐가 어서. 하팡이 오한 부팅 가정 이거저거 어쩌고저쩌고 이것저거 어쩌고저쩌고 아이가 이것저거 이것저것 이것저것 쓰면 죽음. 오예. 스택 걷어내기 레이저 포인터. 족쇄 파괴강서 톱 펜촉.
생강? 약화 거는 애 없는데. 아, 밀집 포션 사자. 개 이득이잖아. 하나 더 있다. 갸꿀. 좋아용. 와플 체력 점수요? 묘수. 하하. 허허. 황금 케이블, 스테로이드, 하파기 오버클럭, 홀로그램. 홀로그램이 낫겠지? 장관. 표창. 밀집, 밀집. 속도, 속도. 이거 속도 포션 디버프 해제되는지 한번 봅시다. 되네. 60딜밖에 안 들어가. 오렌지 알약 쓸 수만 있으면은 진짜 좋네 저거. 까만 마스크님 반갑습니다. 이제 딱히 질 일이 없네. 아, 내 전공. 오렌지 알약 킵능성 포션. 대충 놀면서 잡아 이제. 버퍼 축전기. 합하기 합하기 합하기. 대통합. 잘 먹었습니다. 1542전. 예. Yeah.